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건데 SNS로 모인 시민들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며 요일별 배출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청 근처의 한 클린하우스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집안에 모아뒀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례로 쏟아붓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들은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 요일별 배출제에 반발해 쓰레기를 산처럼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겁니다. 도민 저항의 날 퍼포먼스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이 클린하우스에는 플라스틱 병으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시 행정에서 사실은 분리수거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요일제 배출이라는 것은 결국엔 행정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이거든요. 시민들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당장 철회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제주시장이 사과하며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발적 저항의 행동을 무시한다면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보완책을 마련해 쓰레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 요일제 배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자원순환장 사회를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 협조도 구하고 우리 도도 같이 하면서 협력해 나갈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요일별 배출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도민 분노의 주간을 지정하거나 도지사와 시장에게 명절 선물로 쓰레기를 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